박 부장의 세상에 이런 다큐. 매주 바뀌어 매주. 너무 힘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 저 번갈아 살려고요. 한 주는 다큐하고 네. 한 주는 알아수다. 알아수다. 다큐 완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갖고 온 다큐는 오늘 주제가 어른이라서 어른 김장하 아. 갖고 왔고요. 웃냐? 너무 1차원적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해. 너 해봐 그럼. 얼마나 5차원적인가. 아, 제가 처음에 그 나와라 했을 때 주제가 어른이야 딱 이 것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좀 짜증나는 거예요. 왜? 왜요? 왜 이런 주제일까? 아, 어른 나온다. 사실 근데 그 어른이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가 저 좀 궁금했어요. 자, 구린 주제를 하고 싶었다. 아니 뭐 5월 성령의 날이기도 있고 가정의 달도 있고 뭐 이거 설명까지 다 하면서 지금 알바 써야 되는 거야? 야 알바야. 야 뭐 CP냐? 뭐 컨셉 회의에서 뭐 지금 너한테 작살 나야 돼 우리가? 컨셉 회의 했으면 끝났어요. 이거 아예 리젝. 아씨 나 안 해. 하여튼 어른 김장아 갖고 왔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백상예술대상 TV 부분 교양 작품상 받은 거고 넷플릭스에는 두 편짜리로 올라와 있고 네. 나머지 OTT에는 한 편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두 편짜리 아 네. 그래요? 두 편짜리가 이제 경남 MBC에서 제작한 다큐. 그게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고 네. 그 이후에 한 편짜리 영화 버전으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게 뭐 티빙이나 뭐 이런 OTT에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럼 두 편짜리로 전 봤는데 그거랑 내용이 달라요? 아 아니요 그 두 편짜리의 편집이 조금 달라요. 아, 한 편집해서 하나로 네. 만든 거예요?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한 편짜리 더 추천해요. 그게 좀 더 뭔가 뭐 그게 뭐 미덕은 아닌데 좀 더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될까? 전체적인 느낌이 그게 조금 더 감동스러운 부분이 조금 더 있긴 해요. 네. 아무튼 그랬고 그 2022년도 연말에 경남 지역에서 그 경남 MBC에서 했던 지역 방송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회자되면서 그 다음에 23년도 연 초에 MBC 전국 방송으로 이게 나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됐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해서 2023년도 11월에 극장판으로 편집해서 개봉했고 네. 이게 이제 네이버 평점은 9.6 관객 수는 2만 9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에는 두 편짜리 다큐 돼 있고 보실 수 있는 데는 왓챠 웨이브, 티빙, 쿠팡 플레이 여기서는 이제 한 편짜리 다큐로 올라와 있죠. 아 넷플만 그러면 2부작으로 네 넷플만 2부작 전체적인 시놉시스는 60년 동안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셨던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네. 이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인터뷰를 굳이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분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삶이라든지 어떤 그런 덕담 선행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쫓아가 보는 그런 내용의 이제 다큐멘터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분이 선행을 안 베푼 카테고리가 없어요. 카테고리로 보면 이제 교육, 인권, 여성, 복지, 환경, 예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야에는 다 선행을 베푸셨던 분이었고 맞아요. 이분이 했던 그 내용 중에 가장 그 제가 가슴에 와닿던 게 불교 용어 중에 무주상보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난 그 말이 제일 와닿더라고. 이게 이제 집착 없이 남에게 베풀어주는 일을 뜻하는 이제 불교 교리거든요. 비슷한 걸로 이제 교회에서 그 크리스찬에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쵸. 아, 그 얘기잖아요. 요거를 가장 실천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전체적으로 어떠셨어요? 네. 울면서 봤어요. 아 진짜? 네. 어느 부분에서? 전 2부부터는 진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때려가지고 진짜 막 울면서 봤어요. 에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아, 되게 감성적이시네요. 애프신가 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되게 분석적이시네요. 아, 근데 어떤 것이 가장 때려박아졌는지 일단 그분의 삶의 태도 삶의 태도 자체가 일단 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건 인정. 뭐. 네. 그 자체가 이미 삶 자체가 이미 감동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멋있게 보이려고 뭐 있어 보이려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 삶에서 체득된 그 지혜가 그대로 그냥 녹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아 그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죠. 특히나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꼽으시는 장면일 텐데 장학
학금 받고 이제 졸업하신 분이 찾아왔어요. 폐업할 때. 김종명 씨라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뭐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아, 얘기를 그렇죠. 하시잖아요. 기자분이었나? 아니요. 그냥 평범한 예,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이제 선생님이 우리 사회에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지탱을 하는 거다. 그렇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도 안 울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장면 보면서 그래서 아, 그러니까 위에는 안 됐다는 선생님도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응? 뭐가 안 됐다고요? 그, 아 너도 보탬이 됐구나 그냥 그 생각 여기가 매드맥스네 황무지네 황무지야 아주 그냥 나는 아, 그래서 그게 아, 감격이 아니라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 지탱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도 보통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와닿는 장면들은 있으셨어요? 많죠. 솔직히 저는 이제 1, 2부로 해서 봤는데 1부에서 처음에 헌재 그 판사님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눈물 보이시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그냥 참 뭐 시원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갈수록 이제 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1부는 이제 저점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올라가고 2부에선 이제 저는 거의 뭐 그렇구나. 네, 완전 오픈 마인드로. 아, 그때 그러면 단톡에다 얘기한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완전 진짜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와이프랑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딱 옆을 봤는데 와이프는 아 진짜 둘 다. 네.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생일 파티 장면에서 마지막에 이제 나와가지고 한 말씀 하시잖아. 앞으로도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맞아요. 우와, 진짜 저거보다 더 부끄러움 없이 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구나. 아, 저는 그랬어. 아니 그렇다. 뭐, 넌 뭐였냐 매드맥스. 아, 저는 좀 약간 그 감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좋게 봤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좋은데 좋은 영화고 대단한 분이고 한데 어떤 그런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좋았던 거예요 영화가? 깨끗한 부분 저렇게 사는 거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저 그냥 이걸 지어놓은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믿기지가 않을 정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만화 같은 데다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 같잖아. 꿈 같은 캐릭터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군수님이신가? 뭐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그 자기들 수준으로만 보면은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결이 아예 다르고. 저도 그 생각. 저도 아 뭐 김정환 선생님 대단하신데 이분이 그 평생을 좀 평등한 세상,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세상을 좀 꿈꾸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막 노력하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도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차별은 계속 존재하고 다른 또 차별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아, 그 누구의 노력을 하더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구나. 난 이렇게 봤는데. 야, 나만 오아시스야. 아,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사실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의 이상도 결국에는 그 김장아 선생님처럼 살아 모든 인간이 살면 사실 세상에 뭐 그렇게 안 좋고 뭐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너무 소수고 진짜 희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이런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세상이 정화가 되지 않네? 라고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다가 나중에는 아 그래도 이런 사람이 한두 명씩 있으니까 요만큼이라도 된 거 아닐까? 라고 나중에는 이제 끝에 가서는 하물며 김정환 선생님한테 빨갱이라고 전화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민족까지. 그래서 아, 누군가의 노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모습으로만 보이진 않기도 하는구나. 이런 대단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뭐 4, 50년 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같이 방송할 수 있어요? 네? 못해. 어딜 여자가 이러면서. 야 그때 내가 아빠 쪽에 있을 때야.
그리고 아빠 쪽에 그쵸 뭐 어디 우리가 막 여기서 이렇게 없었을 수도 있지. 맞아.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면 여기 막 창 깨고 들어와가지고 백골단 들어와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끌려가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어쨌든 세상은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차별이나 맞아, 또 맞아. 다른 문제는 계속 생각해. 또 나오기 때문에 야 흥분하지 마. 영화 좋대니까 좋아.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자기가 느낀 걸 얘기하는 그쵸.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한 번에 사이다처럼 다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아니 뭐 바꿀 수 없지. 그러니까 김정은 선생님도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데 그 오랜 세월을 자기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구나 세상이라는 그치. 게. 그거를 또 한편 느끼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참 힘든 거야. 나도 힘든 거야. 그런 세상이 좀 힘들고 그런 분을 욕하는 사람도 있는 거 보고도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저는 하나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분의 그분이 그렇게 평생 사신 의지의 시작이 있잖아요. 그걸 좀 듣고 싶었거든. 나도 그게 좀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 그 의지에 대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 결심이라든지. 근데 뭐랄까 그분의 입장에서 결심이랄 게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고집 하나로 평생을 정의롭게 사신 것 같거든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 줬으면 그만이지요? 줬으면 그만이지. 아 책? 아 여기 나와 있어? 그 김장하 선생님 인터뷰하신 그 기자님이 쓰신 책이에요. 다큐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 제가 얘기한 게 나와 있습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기 산지 어제 샀어요 어제. 네.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아 그게 네.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근데 그게... 왠지 여기에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그분은 그런 분이어가지고 딱히 막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도 세상에 뭔가 도움을 뭔가 이런 그 생각이 아니시더라고요. 계기나 결심이랄 게 그냥 없고 그냥 그런 거 아닌가? 그 아픈 사람한테 번 돈을 나쁘게 쓸 수 없어가 그냥 제기하신 모토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래서 옳은 게 쓸 거야 그냥 하신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걸 조금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그 김장하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저도 모르는 거긴 한데 그 중간에 보면 김장하 선생님이 예전에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셨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형평운동이라고 있어요. 이 형평운동이 뭐냐면 예전에 백정 그러니까 일제시대 초반 1920년대 그때쯤이죠. 백정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계급이 다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도 백정들은 완전 무시당했었거든. 어느 정도 무시당했냐면 백정을 그냥 때리잖아?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었어. 백정을 죽여도 그냥 백정이 죽은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를 보잖아. 그러면 나 백정이랑 같이 예배 못 본다 라고 할 정도로 백정의 그 계급은 철폐됐지만 백정이 그런 사회였었거든. 그래서 그 백정들이 모여가지고 형평운동이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무시하지 마라. 근데 이게 하게 된 계기가 그 백정 중에서도 굉장히 좀 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소작구 해가지고 부자들이 있었는데 마장동 식구들이구만. 네, 백정의 자식들은 학교를 못 가. 왜냐하면 백정이 부모가 백정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빡친 백정 중에 한 명하고 그 김상호 선생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이분은 양반집 출신이에요. 근데 양반집 출신인데 아무리 그래도 백정이 저렇게 차별받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형평운동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이 나중에 그 끝에쯤 보면 어떤 무덤에 묘비 만들어줬던 네네네.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 묘가 이제 김상호 선생님이시거든요. 아, 맞아요. 그 나와요. 네. 강 씨 아니에요? 김상호 강상호. 아, 강상호요? 어떻게 알고 또 이건 전화했대요. 그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 강상호 선생님이 이제 그 양반이었고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 천석군의 첫째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백정들의 탄압받는 거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그 백정들의 자식을 자기한테 입양해가지고도 그 학교를 보낼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말로가 쟤는 신백정이라고 해가지고 말로가 굉장히 좀 쓸쓸하게 가시죠. 있는 재산도 다 털리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김장하 선생님이 그런 지금 올해가 101년인가 뭐 형평운동 했던지 그래서 뭐 그 기념 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사업을 하셨던 게 그런 비슷한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분 그 형평운동도 진주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없어요 여기는? 그냥 어떻게 봤는지 없어요? 저도 좋게 봤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미 다 나와가지고 나왔어? 앞에서 뭐 이거를 사실 나쁘게 볼 사람이 있나? 근데 저도 편집된 거 보는 게 하나짜리로 만든 게 훨씬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저는 하나짜리로 봤거든요. 왓챠에서 보느라 이게 두 편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 상하로 1, 2편으로 돼 있는 거는 조금 쭉 좀 늘어지는 건데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근데 이것도 1시간 40 1시간 40분 네, 막 그래서 막 그렇게 많이 편집되지는 않았을 그런가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짜리니까 원래가 그냥 타임라인 바뀌고 약간 그런 정도? 아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거는 사실 그 이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사실 이분의 이야기는 거의 뭐 그렇죠. 없고 다 주변인들의 이야기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런 얘긴 줄 모르고 그래서 되게 제작진들이 고생하면서 만들었겠다. 뭐 이렇게 보다가 이제 나중에 생각한 거는 아 이거를 본인의 이야기로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뭐랄까 그분에 대해서 전달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좀 입체적이죠. 진정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희한하고 재미있게 봤어요. 난 그 마지막에 전화로 욕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네. 민정무지 안겼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게 배치된 이유가 왜 김장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하고 인터뷰를 저렇게 꺼려하고 뒤에서 이렇게 있는지 딱 그 신이 그걸 나머지를 다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SNS를 안 한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 SNS를 조금 하다가 말았던 게 내가 올렸던 어떤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맞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SNS를 안 하거든요. 근데 딱 그 김장 선생님도 딱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자기는 그냥 정말 좀 더 좋은 사회가 됐으면 하겠는데 이거를 뭔가 다른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작가랑 PD가 그 다음 컷을 뭘 붙일지를 엄청 고민했대요. 그럴 것 같아. 네. 엄청 고민하다가 딱 붙일 게 없을 것 같아. 편집하면서 앉아 있으면.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제 그 약방 기치를 보여주는 그 신으로 붙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장면도 너무 가슴 아픈 게 너무 이제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신데 너무 힘들고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거를 혼자 묵묵히 견디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분들도 대단한 게 그 훌륭한 일을 하고 그럴 때 그러고 집에 갔는데 막 아유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막 돈이 나버러 와 막 이러면은 했다 그거 주실 수 있었는데 그 김정환 선생님은 때려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제 사모님 되시는 분도 이제 결이 비슷하시대요. 가족들도 대단한 집안 자체가 진짜 대단한 집안 같아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니까 이분 하시는 게 혹시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본 경험이 있는지 한 번 있어요. 한 번 뭐? 한 번 있는데 별로 안 좋았어. 무슨 봉사활동이셨는데요? 나의 의지로 간 건 아니고 회사에서 이제 그렇지 대형 연말에 단체로. 그 보육원 그거 가는 게 이제 연례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 위주로 이렇게 가거든.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애들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가야 되니까 가긴 갔는데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그렇지. 거. 그리고 별로 난 즐겁지가 않았어. 그들을 위해서 뭘 해. 멜로가 제일처럼 가서 한 거 아니야? 하기 싫어.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난 별로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아. 그 친구들이 보육원? 보육원을 가시고요. 보육원이면 그냥 애들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뭔가 그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막 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 그들은 이런 행사들이 그치. 너무 매년 여러 번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좋게 보여야 될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사진 찍고 가는 사람인 것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말을 잘 들을 필요도 없고 이쁜 짓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 사람은 저 일하고 나는 내 일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난 너무 크게 들더라고. 물론 당연히 그 의도대로 갔으니까 그 의도대로 행동한 게 맞지. 그리고 그런데 내가 좀 더 불편해서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떤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게 난 너무 싫더라고. 그냥 난 그런 식으로 완전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 했으면 좀 더 쿨하고 좋았겠지만 뭐 애들이 뭐 그럴 거 거기까지 아는 거를 아는 것도 뭐 내가 나 욕심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난 첫 번째 봉사활동이 그닥 유쾌하지 않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봉사활동을 한 계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뒤에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한다거나 땅 고르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성당 다닐 때 그때 그치. 좀 많이 갔어요. 꽃동네 쪽으로 해서 좀 어리고 그럴 때니까 약간 그쪽에 계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좀 재롱 그런 느낌으로 간 거죠.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봉사 활동을 채웠어야 됐어요. 점수를. 그러니까 방학 때 그 뭐 예를 들면 기간 가가지고 봉사 활동 시간 채우고 그거를 제출을 해야지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 갔구나. 근데 대학 가는 거 아무 문제도 쓸모 없는 뭐 그럴 때 하고 근데 지금은 사실 마음은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뭐 사실 방법을 잘 모르고 개인으로 가서 하는 게 막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어떻게 다 같이 이렇게는 또 뭘까. 그래서 그냥 기부를 해요. 저도 한 번은 있는데 그냥 얘기가 늘어질 것 같아서 말 안 할래요. 아 별로 부정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니 아니 좋았던 경험인데 예. 그냥 빨빨 다음 아니 나는 아까 그 잠깐 얘기하면 우리는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가는데 농활 갔단 말이야. 근데 남자들 등치 크니까 가서 짐 옮기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뭐 이제 짜잘한 거는 여자들이 하고. 근데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저 집 갔어. 어디 집에 갔단 말이야. 근데 나랑 등치 큰 나랑 딴 친구 등치 안 컸단 말이야. 갔어. 내가 등치 좋으니까 할머니가 아니 우리 집은 뭐 할 거 없고 돌이 진짜 여기 요만하게 나와 있어. 아니 좀 돌 좀 캐줘. 나 저거 다리 걸려서 너무 아파. 이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대 전역하고 바로였거든. 야 곡괭이랑 갔다가 막 팠단 말이야. 파는데 계속 나와. 거짓말 아니고 진짜 빙산이야. 빙산의 일각 이만큼 나와요. 돌이 이만해. 처음에 할머니 30분이면 끝나요 라고 시작했단 말이야. 내가 시작해서 우리 교회 남자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 왜냐면 반쯤까지 파놓았으니까 안 하기도 그런 거야. 그치, 이걸 그치. 그리고 지금 생각 같으면 쳐서 목사님이 뒤에서 그런 거야. 야 김마다 뭐 하고 있냐 저기 가서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더욱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 그래서 나중에 안 돼서 사람이 끊을 수가 없어. 끈으로 묶어서 창에다 매달아서 땡기고 막 해가지고 했단 말이야. 매드맥스네 매드맥스. 여기서 웃긴 거 이제 다 끝났다. 근데 차가 뽑았어요? 뽑아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뉴코란드가 있어서 그때 한창 뉴코란드 타고 다녔더라. 땡기는데 얘가 또 이륜구덩이라 막 차가 뒤로 달리고 지랄 쳐. 교회 차에도 묶고 해가지고 막 두 개로 땡겨가지고 끌어올렸다. 근데 이게 돌이 크잖아. 나오면서 떼굴떼굴 굴러서 차를 차를 땅 뒤를 쳐가지고 누가 봐도 찌그러졌어. 근데 이거는 근데 우리는 할머니는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런데 또 그걸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아니면 괜찮아요 이거 돌 끝났으니까 다행이죠 뭐 그러고서는 끝났는데 그날 차주 얼굴 난 그게 생각나서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농활은 약간 캠핑 느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가면은 낮에는 굴리고 밤에는 뭐 기도회하고 막 이런 거니까 근데 뭐 그런 건 할머니 나중에 그런 거 아니야? 아이 구멍을 이렇게 크게 뚫어놓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서 다... 그것까지 메꿨어. 그것도 죽는 줄 알았다니까. 장난 아니야. 진짜 그거 빠졌으니까 거기 흙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원래 생각한 건 한 3, 40분 생각하고 했는데 하루 그날, 종일 했겠네. 하루 종일이 아니고 밤까지 남자들 다 모여가지고 그 기억이 나네 갑자기. 아니 그렇게 큰 게 왜 거기에 그러니까 근데 그 할머니는 평생 그게 있던 거니까 다음에 가봤더니 막 집 떠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표지 그러니까 뭔가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거 괜찮은데 갔는데 또 그 돌 거기 박혀 있으면 되는 거 같아. 근데 그렇게 해서 빼낸 돌 그럼 그 큰 돌을 어디다 그냥 거? 세워놓고 왔어요. 그 집 밖에 쪽에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럼 뭐 하나 더 할까? 이거 질문 하나만 더 가죠. 네. 100억 있으면 하고 싶은 일 있어요? 모르니? 100억이요? 내가 혹시 100억이 있다 이러면 하고 싶은 일? 나도 학교를 세워보고 싶긴 했어. 아 이거 나랑 비슷하구나. 왜요? 아니, 난 그런 거 있잖아. 기술학교 이런 거.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학교. 근데 요즘은 직업 학교 하면은 대부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학교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요즘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이스터고 이렇게. 저는 좀 병원비, 치료비 이런 거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면 지원하는 어른 김장아 요 편에 붙으니까
좋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네. 옳은 일이잖아. 옳은 일. 옳은 일. 어, 날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 날 위해서. 옳은 일. 그렇지. 제목이 옳은 일이라. 지금 네가 제일 힘드니까. 저는 만약에 그럼 공익에다 써야 된다 치면은. 아니 너한테 써 괜찮아. 아니요 저한테 쓰는 건 뺄게요. 빼고 공익에 쓴다 치면 저는 유기견 그런 쪽. 저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막 그렇게 병원비 없어서 치료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막 그런 애들 많잖아요. 막 생리대 살 돈도 없어서. 땅 끄지도 않고 남의 얘기를 부어 먹어. 생리대 없어서 못 사는 여자 학생들. 다음날부터 본인이 아픈 거 아니야? 많이 많이 금전적으로 사실 뭐 그렇게 사실 액수가 커 버리면은 저를 위해서 뭘 쓴다는 생각도 저는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런 거에 보통 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옳은 일을 만약에 해야 하고 한다면 해야 한다고 한다면 다들 비슷하구나. 영화가... 쓸 때 너무 많죠 뭐. 근데 100억 좋은 일 쓰기 시작하면 돈 금방 쓸 것 같아. 그러니까요. 100억 도망이시고 1억씩만 해줘. 김정 선생님도 110억 학교? 그게 110억이었다고 하니까 명신고가.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강춘지. 저는 아주 강추합니다. 그 두 편짜리 때랑 한 편짜리 두 개 다 봤어요? 아니면 두 개 다 봤는데 저는 한 편짜리 더 추천 일단. 저도 추천합니다. 네네. 강추. 강추. 눈물로 강추. 여기는. 저도 추천. 네. 저도 추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한번 보세요. 이거 괜찮아요, 진짜. 저는 그래서 박 부장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저는 아예 몰랐거든요. 아예 몰랐다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알게 그러니까, 돼가지고. 그런데도 1차원적이라고 누구는 뭐라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했고. 아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이 어르신도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어 그래 롯데에서 내가 뭐라고 야구를 안 좋아해. 나도 야구 좋아할 거야 이제. 이게 선한 영향인가.